MC 현인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 여기저기 가득한데 그게 출연자분들 드신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네네네. 아메리카노하고 네. 아메리카노. 근데 추운데 진짜 다들 엄청 고생이시네. MC 현인의 영원한 내 편 제이슨. 아, 커피 있다 여기. 야, 여기가 커피가 있었구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추운데 드세요. 오,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으시다. 아, 호연이 씨랑 같이 사는 사람인가 보다. 네, 맞아요. 같이 사는 사람. 남편. 같이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멋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멋있으신데요. 아니에요. 제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요. 그런 거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희 현희 씨 잘 부탁드릴게요. 네. 빈손으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경험은 처음. 이런 거 보는 것도 처음. 다음에 결승전할 때 제가 또 떡볶이 어떻게 해요? 한번 또. 예. 아, 당연하죠. 에이, 당연하죠. 어머나. 아, 누나. 괜찮아. 누나. 그래, 누나. 아이고. 누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아니, 와이프 생겨야지. 누나 봐. 누나를. 날 챙겨, 날 챙겨. 아니 근데 커피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요? 왜요? 마시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고야. 아니 어쨌든 그래도 너무 좋네요. 그죠? 다음에 떡볶이 차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래 살고 볼 현장에 커피 차 보내주신 제이스한테 감사합니다. 수요일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정준우 선배님 어디 계세요? 정준우 선배님 어디 계세요? 아니 물론 선배님이니까 좀 늦게 오실 수 있지만 이거 너무하잖아요. 다 와 계시는데. 선배님 어디 계세요? 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선배님? 헐! 선배님! 괜찮으시다 진짜.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네. 의상이 지금 많이 불편해 네. 보이시는데. 아, 저. 그냥 좀 됐습니까? 정리가? 네. 그럼요, 그럼요. 멋진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오랜만에 네. 와이어를 좀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분위기는 군대 다시 간 것 같아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분위기는 안 좋대. 준호 형님 아까 멋진 액션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준호 형님 대단하게 하셨더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 기사까지 멋있게 났어. 기사까지. 에? 리얼한 와이어. 아, 막 사실 좀 아파. 많이 아파. 아 이런 연기 하셔서. 예. 아 이건 매달린 거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 이런 연기를 하는 건가요? 안 괜찮습니다, 형님. 이런 리얼한 표정. 이게 언제? 가문의 귀환 저랑 같이 찍은 영화인데. 아, 진짜로? 내 밀리터리 룩엔 안 되지. 어때? 내 맵시에 쌍코피가 날 것 같지? 이런 연기는 뭐 또 타의 추종을 부러워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표정이랑 이런 게 너무 살아있어. 근데 매달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매달리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 장세진 도전자님은 액션 배우 하셨잖아요. 아니요. 나 멜로 했었어요, 멜로 했었대. 근데 혹시 와이어 액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 매달려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저 정준호 씨 같이 예. 이렇게 멋있게 뛰어내리는 건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이게 매달려 본 적은 있어요. 매달려 본 적? 네. 처음은 아니죠, 저는. 아, 처음은 아니시고? 네. 내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조건이었지 않았나. 와이어라는 거를 접촉을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도, 안 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오늘 액션 하부를 위해서 네네네. 특별 멘토를 모셨습니다. 지금 많은 도전자님들이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하셨지만 예. 이분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액션 연기의 대가 정준호 감독님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액션 무술 감독님 정준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국내 스턴트 분야의 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액션 감독 정두홍. 와,
우리 살구불 님 도전자분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들어오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너무 포스들이 역시 다르죠? 최고십니다. 네. 아니 근데 감독님 정말 저희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액션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몸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기초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정말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정말 전문가시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 스트레칭부터 하겠습니다. 그 손을 좀 벌리시고 네. 이렇게 어깨에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목 운동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자, 어깨를 뒤로 이렇게 힘을 줘서 쭉쭉 뒤를 밀을게요. 뒤로 다리를 하나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저쪽 팔로 잡아야지. 아, 이걸로 못 잡아. 그래, 다들 반대편 팔로 잡죠. 정 감독도 반대편 팔로 잡았어. 못 써 있겠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도전자님들 광희 씨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광희 씨 30대 남자의 배를 보여줘. 어쩐지 좋게 입고 어쩐지 와. 광희 화이팅! 아니 광희 씨가 사실 연약한 이미지지 굉장히 남자다운 어떤 페이가 있으니까. 아 대박! 형 너무 무서워요. 어?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부탁했어. 준비됐어? 아니 아니요. 네. 보여줘. 대박 하지 마요. 저한테 선생님. 광희 씨 보여줘. 아니 무슨 우리 프로그램이 뭐 모델 프로그램인지 뭘 하는 거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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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라 항의를 하셔야 될 때예요. 여기 올라와 보시면 안다니까 진짜. 아우 아파. 보여줘. 아니 못하겠어. 보여줘.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래 살고 볼 일의 막내로서.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어디 잠입하는 것처럼. 아니 그건 당신 맘대로 하고. 그 연기를 할 거예요. 빨리 뛰어내려. 지압을 한번 넣고 하면서.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진짜 말해야 되는 거야? 말해요. 아니 얘기해요. 안 돼. 아니 얘기해. 누구길래? 아니 누구길래? 얘기해. 엄마. 자,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사랑해요. 멋있게 액션. 안 되겠어. 아니 이걸 오늘 한다고 이렇게 미끄럼틀 사듯이 내려가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매미도 아니고 뭐예요? 뭐야? 목이야? 팔이야? 뭐야? 저는 여태까지 우리 도전자님들을 응원했거든요. 자, 올라가보세요. 저처럼 안 되는지. 진짜로? 자, 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